안녕하십니까. 크리스입니다. 오늘은 4월 7일, 일요일 아침이 아니었지만 한 12시 조금 넘었습니다. 제가 며칠 동안 이 작은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. 그 과정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고요. 지금은 그 며칠 동안 만들었던 그 테이블에 상판하고 하판하고 이렇게 붙여서 이제 테이블을 완성하는 단계가 되었습니다. 그 완성하는 단계를 보여드리면서 지금까지 테이블을 만들었던 어떤 그런 과정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포인치짜리를 반 자르고 해가지고 지금 테이블 다리를 만들고 있는 과정인데, 이 사선, 이 다리 아래쪽이 이렇게 사선이 되어야 되니까 조금 전에 그 작업을 이렇게 잘라냈고요. 지금 이거는 이제 사포 작업을 많이 하면은
장판은 이렇게 다 만들어져서 지금 페인트칠을 사포질하고 페인트칠을 한 7번 정도 사포질하고 말리고 페인트칠하고 사포질하고 말리고 페인트칠하고 이게 여러 개 올라오면은 그만큼 페인트칠도 두꺼워지고 페인트가 이렇게 매끈하게 먹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겪었고요. 그러니까 합판, 이 다리가 되는 거죠. 이 합판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두 개 결합을 하면은 이렇게 테이블이 이제 완성이 될 겁니다. 지금 이것도 여러 번 페인트를 칠해서 지금은 이게 이제 이 좌우 대칭이 맞게 올라가야 되니까 저 합판 다리가 상판에 붙을 자리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. 이제 조립을 마쳤고요. 이렇게 장판하고 합판은 이렇게 사선으로 피스를 박아서 고정을 하면서 물론 요 안에다가 그 요 사이에 본드를 칠하고 두 개를 접합을 하면은 오래 가긴 하겠지만 티테이블용으로 쓸 거니까 그렇게 뭐 큰 힘을 받거나 이동이 잦지 않은 그런 테이블이에요. 그런 뭐 이것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. 이제 이 테이블을 바로 세워 볼게요. 테이블의 모습은 이렇고요. 소파 앞쪽에 두고 이렇게 쓸 작은 테이블입니다. 이게 나무판을 사가지고 와서 제가 전부 손으로 100% 핸드메이드 한 거죠. 이 상판은 그냥 일반 파인트리니까 나무 중에서 그렇게 비싼 나무가 아닙니다. 나무도 가격이 많지 않습니까? 이런 걸 이렇게 나무 편 이렇게 작은 편들을 모아서 붙여서 만드는 이런 거를 집성목이라고 합니까? 아무튼 이런 이 송판이 조금 이게 가격이 그렇게 비싼 송판이 아니에요. 이 페인트 색깔 가지고 나무 색깔을 여러 가지 구현을 하는데 아이들 집의 어떤 분위기상 이 색깔이 맞을 것 같아서 이 색상을 선택을 했고요. 다리는 그냥 깔끔하게 흰색 에나멜 페인트를 칠했습니다. 그리고 이 사이즈는 20인치, 센치로 50cm에 이쪽으로는 121cm 정도 되는 조그마한 티테이블입니다. 깔끔하죠?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